줄 알았어. 빌더즈가 은근 프레임이 심하다고? 근데 여기 뭐지? 원래 아프리카는 30프레임으로 밖에 안 보여. 내가 보는 건 60프레임이지만. 어, 슬라임 기름이다. 꼭 필요했던 거지. 그 다음, 반지다. 처음으로 금반지를 획득했다. 자, 장비. 야,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겠다. 잠깐만. 설명 보자. 체력이 상승하는 마법이 담긴. 와, HP 최대치가 10 상승. 그냥 보는데 프레임 드랍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이 게임 60프레임 게임이야. 어, 그러면 아, 이건 또 안 부서지는 거네. 네, 내 방뿐만 아니라 누가 해도 다 프레임 드랍 있는 것처럼 보여. 유튜브는 이제 다르지. 유튜브는 내가 보는 화면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좋아, 좋아. 와, 이거 아이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 이거 해골은 필요 없지. 그리고 이거 길을 잘 찾아야 된다. 엄마야. 아, 깜짝이야. 근데 왜 적들이 이렇게 서 있겠어? 네, 이런 적들이 서 있는 이유는 분명히 상자다. 어디 있어 그거? 어, 잠불. 이제 슬슬 이거 압박감 오는데. 네, 슬슬 압박감 오는데. 이거 사용하고 역기를. 아, 버려. 이거 선물 줬구나. 나 뭘 선물 줬는지 알아. 제가 준 선물이 저거였어. 엄마야, 동화뱀이다. 그래. 와, 이거 진짜 거리 조정 잘해야 된다. 자, 발톱을. 잠불을 두 개씩이나. 네, 잠불 두 개입니다. 잠불 하나 쓰겠습니다. 잠불 두 개 쓰는 게 낫겠다.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긴가? 어, 읽는다. 바닥에 놓인 낡은 종이에 문자가 적혀있다. 연구를 시작한 지 수년. 아무래도 이제 때가 온 듯하다. 결국 내게는 사물을 만드는 힘이 없어. 성수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루비스가 보넬이라는 전설의 빌더라면 틀림없이 빌더요. 만일 이곳에 도달했거든 이 마법대를 가지고 와서 유용하게 써다오. 아, 이제 끝이다. 문 너머에서 드래곤 소리가 들린다. 아, 대지의 정령 거시기 거시기 어쩌고저쩌고 시블렁 시블렁이요. 지금 만들지 말고 갖고 가자. 아, 이걸 못 부셔. 아,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 문도 갖고 가야 돼. 아, 이거 다 못 갖고 가네. 아, 진짜. 쇼컷 없나? 쇼컷? 쇼컷 분명히 어딘가에 쇼컷이 있을 거야. 네,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을 모르지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아? 어? 원래 이게 있었었나? 아, 원래 이게 있었구나. 자, 이제 이걸 설치를 하자. 자, 성수를 만들겠어. 다섯 개.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깨끗한 물이 있는 만큼 만들 수 있네. 엄청 만들 수 있네. 다 만들어.
99개, 그러고도 10개가 남아. 존나이 쓰는 거야. 은이 있어야 되고, 신성한 나이프는 은과 성수가 있어야 된다. 염료가 있어야 되고. 아, 이거 큰일인데. 망치를 만들 수 없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천옷 이제 만들 수 있다. 좋아, 이제 천옷을 만들 수 있어. 자, 저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필요하겠지. 드디어 누더기에서 벗어나지. 벗어나서, 이거 개나리복이냐? 자, 입으시오 아저씨. 이 물은 성수요. 죽음의 대지에 뿌리면 용사님? 용사님? 방금 무슨 소리를 들리지 않았는가? 설마 나도 환청이 들릴 나이가. 자네도 들었는가? 석상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어쩌면 그 석상에도 봉인된 생명이 있을지도 모르네. 홍불리, 함께 석상으로 가세. 야, 근데 초반에 생명 나무 열매를 정말 많이 주는구나. 벌써 세 개째야. 자, 성수 뿌리자. 먹여주자. 사람이 되는 건가? 사람이 됐으면 이제 이 여자를 또 공략을 해봐야겠어. 이 여자는 꿈에서 봤던 그 여자? 너무 가까이 붙어서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여. 왜 말을 한 거지? 이건, 아니, 남캐를 냈어야 됐어. 뭔가, 집중이 안 돼. 여자끼리니까. 석화의 마법에 걸렸었던 거군. 진짜. 여자끼리니까. 야, 그래도 남자끼리가 아닌 게 다행이지. 여자끼리는, 몰라도 남자끼리는 진짜, 존나 오싹할 것 같아. 서로의 겨드랑이 털 막 뜯어주고 막 다듬어주면서. 그분을? 또 딴 놈이 있나? 언놈이야? 언놈이냐고? 잠깐. 저는 빌더요. 용왕이 이 세계를 지배하여 하늘의 빛을 빼앗은. 용왕이 절대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몰골이 아니던데 보니까.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바로 설정해서 남캐 역캐 바꿀 수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돼. RF 가이드를 부활시켜. 홍블리님, 저는 당신의 인도를 따르겠소. 당신의 힘으로부터 이 세계의 빛을. 좋아, 여기서 조건 하나 거는 거지. 내가 세상을 구하면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줘야 될 것이오. 자, 잠불 먹고. 자, 횃불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좀 하고. 난 밝은 게 좋아. 밤에 찾아오기 좋을 거야. 횃불을 세 군데. 이제 와서 남캐로 바꾸는 건 또 그것도 좀 그런 거 같네. 이거 뭐야 이거. 야, 목표가 뭐였지? 자, 성수를 한번 사용해보자. 성수를 갖다가 사용! 와우. 설마 이 맵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지.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러면 나무가 다시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아, 그럴 것 같... 아, 그러네. 나무가 그냥 바로 한순간에 자라버리는 마법. 예, 전부 다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진짜 일이지. 한큼 되는 것 같네. 자, 이제 나무가 필요합니다. 예. 자, 이제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보다도 중요한 것은 망치가 필요해. 그 레시피, 망치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었더라? 이거, 은을 구해야 되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키메라의 날개도 없고, 노송의 막대 하나 만들고, 네, 하나 혹시 모르니까. 망치는 일단 다음. 그러면 나무는 캘 수가 없거든. 잠깐만, 한번 해보자. 자, 예, 나무를 캘 수가 없어. 자, 배가 고프니까 일단 이 아저씨한테 말 걸고.
희망의 빛. 이제 라다톰의 성의 유적으로 가서 옛 왕도를 되살릴 수만 있다면. 라다톰의 섬의 유적으로 가는 거구나. 아니 지금 밥 좀 먹여주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저씨 알겠는데 밥을 먹고 내 안개를 나눠주겠네. 어 이제 밥 주는구나. 아 감사하고. 어떤가 이제 싸울 기력이. 예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 처음에는 되게 약한 애들이, 만약 이게 4장이 어려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제 완전 진짜 극강의 컨트롤을 요하는 그런 강력한 놈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분명히 해골 뭐 한 네다섯 마리 동시에 나오는 그 정도? 예, 그 정도. 어디서 나오니? 어디서 나오는지 방향 알아야 돼. 거의 대부분 이제 배틀 시작되면 한쪽 방향에서만 나오더라고. 봐봐, 해골 몇 마리. 근데 반피인 해골이야. 족밥이라는 거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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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몇 마리 안 나온다니까. 되게 어렵게. 아, 저 위쪽에서 떨어지네. 세 마리 온 거야? 끝난 거야? 뭐야? 이제 제발 작업대 좀 주시죠. 아 파랑문. 야 이거 뭐 4장? 꿀이구만. 야, 별로 어려운 것도 없구만. 누가 어렵다고 막. 3장이 더 어려웠던 건다. 3장이 분수 가져온 석상에 이거 뿌려보라고? 자 아 저거 말고 저 아까 그 석상 말하는 거구나. 어 그러네? 거기도 사람 그게 하나 있었어. 그렇군. 그렇고 말고. 그렇지. 그리고 보관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어 이거 여기다 설치하자. 좋아. 아 그거 사람 아니라고? 낚일 뻔했다. 여기서 이제 만들 게 레시피가 이걸로는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가야지. 어? 여행을 떠날 수가 없네? 뭐지? 어디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다고?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네만. 근데 혹시 조금 지친 게 아닌가. 애초에 빌더는 싸우는 자가 아니지. 무리하게 해서 미안하구먼. 근데 홍블리, 그대는 이전 싸움에서 여행의 문을 손에 넣은 모양이구먼. 내일부터 그 문을 사용... 아 내일... 가야 되네. 출발이다. 여기는 초반에 뭐 어 꿈이다. 이건 분명히 꿈이야. 용왕. 나는 그대 같은 아 용왕이라는 나는 그대 같은 젊은이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나는 그대 같은 젊은이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네. 만일 내 편에 서겠다면 세계의 절반을 내게 주겠네. 어떤가? 내 편에 서겠는가? 이렇게 해야 돼. 악당같이 진짜. 좋다. 그럼 우리 우정의 증표로서 그 검을 받겠노라. 오. 벌써 이 검을 손에 넣었는가? 허나 이제는 상관이 없도다. 내가 내리는 선물을 받거라. 그대에게 세계의 절반, 어둠의 세계를 내리겠노라. 어때? 쩔쩔쩔지 막. 어 와하하하하하하하하. 또 꿈을 꾸고 계시는군요. 어, 누구지? 그것은 어떤 전사의 그릇된 기억. 당신이 볼만한 꿈은 아닙니다. 아 이게 얘가 꿈, 아, 남의 기억을.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당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면 됩니다. 홍블리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당신께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를. 당신은 용사가 아닙니다. 근데 싸움은 존나 잘해요. 용왕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당신. 그러니까 용왕을 물리치는 거는 이제 본편에서 이제 걔네들이 하는 거고, 예. 얘는 이제 거기다 짓고 막 심부름꾼이야. 좀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주는. 그러니까 상황을 유리하게 끄는 것도 아니야. 이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뭘 만들고 이제 제작하는 능력을 용왕의 저주 때문에 잃어버린 걸 갖다가 얘가 대신 되찾아주는 거라서. 아 잠깐만. 이건 노동자, 노동자. 와, 아니 행복그룹 고맙다. 왜 여행을 못 떠나는 건지 말을 걸어야 되나? 어 왜 여행을 못 떠나지? 어 작업대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아, 여행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것 같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돼, 이 여자한테. 나쁜 꿈이라도 행복 구름아 고맙다. 원래 느낌표가 떠줘야 되는데 이게 4장에서 좀 불편하네. 불친절 만들다 말았나? 아, 행복 구름아 고맙다. 괜찮으시다면 제게 조금 가까이. 왜? 뽀뽀라도 해주려고? 체력이 전부 회복되었다. 이거 좋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홍블리님, 마무렉에서 여행의 문을 얻으셨는지요? 문이 열리면 그 너머는 아마도 옛 왕도 라다툼이 있던 곳. 우선은 성의 유적에서 단서를 찾아 문 너머 어딘가에 있는 희망의 깃발을 희망의 깃발 아직도 없었지. 인간과 마무리 싸운 증거인 희망의 깃발을 라다툼 성의 유적에서 세우면 그 땅에 빛이 넘치고 정령 루비스의 가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령 루비스에게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길 빌고 민다는 그 거짓말. 라다툼 평원, 어둠과 저주의 중심. 와, 오, 딱 봐도 더러운데 용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도 흑백이야. 근데 그걸 꽂으면 여기 땅이 괜찮아진다고 했었어. 자, 공주의 기... 이 음악은? 아, 몰라. 난 득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마지막으로 구원할 곳입니다. 과거에는 빛으로 가득 차 사람들과 사물들이 넘치는 왕도였으나 어느 전사의 배신으로 인해 이제는 저주의 중심이 되어보기만 해도 무참한 죽음의 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우선은 곧바로 나아가 라다툼 성의 유적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세워 희망의 깃발을 찾아내어 옛 왕도 라다툼 어쩌저쩌하고 모든 것은 정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기 구슬 하나 주겠지? 그럼 구슬을 여기다 설치한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발사! 이러면 약초를 만들 수 있지. 예, 이거 뿌리면서 가도 됩니다. 가다 군데군데. 근데 굳이 저거 하나 꽂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해서 나무를 캔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바로 앞인데. 이거 내가 갖겠어. 이성 내가 가질게. 자리 좋네. 다 마련돼 있네. 야, 레시피 좋네. 이거 그대로 갖다 쌓아서 이제 여기다 채우고. 예. 이거군. 이거야. 이거 여기가 거점이라고? 좋아. 이거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 되지.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걸 뜯어서 가야 되는데. 예. 다 펼쳐 보이겠습니다. 반지나 세계지도 주겠네. 근데 세계지도는 거의 볼 필요가 없어. 약도 많고 아주 좋은 것이구만. 그럼 이런 이거 날개만, 아, 날개란다. 예, 여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끈불끈 솟아나지. 제가 여기를 다 공구리 치고 막 작업대 하고 막 만들고 막 진짜 막 촉대, 목재, 이제 거대 나무 침대 있고 큰 창고가 목재, 모피, 항아리인데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들이야. 모피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 망치부터 만들어야지. 자, 망치부터 만듭니다. 작업대 안 뜯어와도 돼. 작업대가 또 여러 가지가 다. 야, 이 레시피 다 주네. 아, 마법대를 가지고 왔어야 된다. 예, 마법대를 가지고 왔어야 되네. 여행자 옷이 빨간 기름 실이 있으면 되고 거대 그리고 곰봉 하나. 자, 곰봉 하나.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예. 곰봉 하나. 여기 싹 다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깃발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정확한 정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깃발이, 아까 저게 깃발 아니야? 이거 뜯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때려 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깃발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깃발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허접한 깃발이 아니야. 책 읽을 거야. 나도 그 생각했어 지금. 뻘거차나 책이 날 부르고 있었어. 아가 프갈드 역정이라고 책임 적힌 책. 오, 나의 고향 멜키드르를 출발한 지 몇 년 마침내 나는 라다. 아가 걔 아니냐? 하지만 이따가 송. 과거 번영을 이룩했던 라다툼 마을도 지금은 황폐해져 지난달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아, 어둠의 원흉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내게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게는 이미 여행을 계속할 힘이 남아있지 않고 나는 이 땅을 여행... 또 이 사람 자가 있다면 나의 괴롭고 슬픈 여행을 허수고하네요. 감사의 마음. 난 그냥 본것일 뿐인데 마지막으로 만일을 생각하고 기록해둔다. 만일 이 죽음의 대지에 빛을 되찾고 싶은 마음을 뺏기는 깃발. 깃발이 있는 위치. 이 섬 성터의 남쪽에 솟은 마물들이 새로 세운 새로운 성. 마물들은 강하며 성 내부는 제가 또 예, 네비옹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극한의 남쪽이면 서치 아니냐? 예. S 서치 간다. 좋아. 저기 성이 보이는 것 같다. 저거야. 자, 장비 바꿉니다. 자, 망치 장비하고 이거 빼고 지금 탱까지 겁나 힘들다고? 너 따위가 지금 할 얘기가 아닐 텐데. 가, 적어도 칼 만들고 가자고. 날 되게 우습게 보는군. 그딴 거 네, 다 없애주지. 뭐야? 쎘나? 얘네 어차피 리젠 되니까 얘네들을 죽이는 거거든. 이거 카페터 다 가지고 갈 거다, 난. 쟤네들이 모피를 주겠구나. 불안하긴 뭔 불안해. 걱정하지 마. 얘 너무 걱정이 많아. 위기의 순간 정말 엄청난, 거기 있는 게 누구냐? 넌 설마 인간이냐? 아니, 조금 다른 거 같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너 같은 자가 여기에는 무슨 일이지? 설마 희망의 깃발을 되찾으러 왔느니 하는 농담을 하는 거 아니겠지?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사라져라. 만약 목숨을 버리고 싶거든 바로 들어오고. 갸하하. 뭐지, 저 믿어주십시오. 11명 11마리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나? 아, 이거 못 갖고 가게 만들어놨네. 이거 갖고 갈 수 있나? 이것도 못 갖고 가게 만들어놨네? 망치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디 보자. 니놈들인가? 좋아. 자. 운 좋은 줄 알아. 에. 잠깐! 감사합니다. 철개. 철개를 왜 주겠어요? 자, 얻을 수 있는 건 막 빨리 갖고 온다. 저거 필요 없는 거. 그래. 쟤네들 굳이 다 죽일 필요는 없겠지. 철개가 있으면 칼을 만들 수가 있어. 칼말이야. 여기 내가 아까 들어왔던 곳. 아, 창고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좋아, 한 놈씩. 자. 갔다 오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제가 올 곳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예, 다음에 와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일단 철검도 있어야 되고 방어력도 별로 좋지 않고 피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여기는 세계 지도를 버리고 자 아 이런 거는 버리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을 빨리 버리고